강을 건너기 위해 띄운 교량, 부교가 폭파돼 탱크가 가라앉았습니다. 우회 다리까지 끊어지며 퇴로도 차단됐습니다. 더디게 설치된 부교 하나 때문에 탱크와 장갑차 70대가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러시아군 약 1,000명이 전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잇는 강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치명타를 입힌 첫 사례였습니다. 육군이 이 같은 전쟁의 교훈을 얻어 생존성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도하 작전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적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드론이 정찰을 실시합니다. 적의 방어와 약한 틈을 타 아파치 공격 헬기가 공중에서 엄호하고 자력으로 물에 뜰 수 있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가 신속히 강을 건넙니다. 뒤이어 바퀴가 달린 신형 차량도 거침없이 강으로 들어가더니 등 부분이 펼쳐지고 순식간에 차량은 뗏목 형태로 변합니다.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수룡입니다. 수룡은 전차와 장갑차들을 싣고 280m에 달하는 남한강을 건넙니다. 기존의 도하 작전을 위해 사용하던 리본 부교나 개량형 전술 부교 등은 설치와 조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많은 병력이 필요했지만 수룡 투입으로 인원은 80%, 설치 시간은 70%까지 줄이게 됐습니다. 훈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기동부대 공세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미 이사단, 한미 연합사단도 함께한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한미 상호 간 장비를 연결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